오도 알리소. 내가 그 인트로에 넣어줄게. 과연 매출은 얼마나 나왔을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총 66,500원. 굉장히 소소하게 나왔는데요.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인원수를 제한적으로 받았어요. 한 타임 50명씩 받고 하루에 총 700명까지만 들어오면은 이제 마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매출은 정말 안 나오겠다 예상을 하긴 했어요. 이제 딱 부스비 정도만큼만 딱 벌긴 벌었어요.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는 좀 더 남녀노소 약간 상관없이 약간 많이 모이는 그런 느낌, 많이 구경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서문제는 진짜 딱 문구 덕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아는 작가분들 위주로 이제 부스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서울 문구축제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참가했었는데 타임이 좀 안 좋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문제에 참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까만 너구리라고 네이버에 블로그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. 거기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서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려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